안녕하세요. 날씨가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. 여름과 가을의 경계.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도 감기나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들을 좀더 조심하면서 유의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래저래 최근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삶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데요. 그 삶의 변화라는 게뭐별것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 삶의 물꼬를 트기도 하고 또큰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라는 것.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,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일 안에 뭐 의미 없는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도 많더라는 거죠. 보통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는 몸짓 언어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. 뭐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는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표정이 다른 곳을 보고 있고 손짓이 좀뭐 사그라들어 있거나 아니면 좀 거부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아저 사람은 나에게 경계심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뭐저 저는 되게 둔감하고 우둔한 편인데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그 사람의 신호 그러니까 말뿐 아니라 그 주변 상황 그리고 행동 몸짓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피곤하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좀 복잡다단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해석하고 움직여야 우리의 행동이 최대한 단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의도적인 뭔가 노력을 할 때는 뭐 집중하는 이런 힘들이 필요한 거죠. 그 집중할 때뭐 습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행동들이 계속 이어져야 꾸준히 쌓이고 꾸준히 볼수 있는 그런 안목도 높아지고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 마음으로, 그런 생각으로 좀 지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좀더 많이 한다. 그 사람에게 나의 뭐 존재를 알리고 싶다.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. 그리고 난좀잘 보이고 싶다. 이런 얘기들을 혹은 이런 제스처를 계속 내보이면 어떻습니까? 뭐 이랬건 저랬건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나의 가치를 내보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. 그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뭐, 우리가 사업을 할 때,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그 일환이 될수 있는 거고, 뭐,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, 아내가 남편에게,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, 또 친구들에게, 뭐, 여러 가지 형태로, 뭐, 다양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. 뭐, 많은 의도와 행동과 말을 하지만, 그러한 것들이 잘 녹아서 내 인생을 좀더 풍요롭게, 좀 좋게 만들 수도 있고, 아니면, 내 인생에 화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. 뭐 그런 말씀들을 좀 주도 없이 좀 드리지만, 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?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, 제가 제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가 좀더 필요할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? 결국에는 내 삶을 좀더잘 다듬어 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좀잘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횡설수설 두서 없이 말씀드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된다. 이게 좋은 방법이다.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처지나 그런 뭐 내공들은 없고요. 제가 뭘 하고 있나?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?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죠. 뭐 말을 좀 감사하다라는 거. 기본적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기본적으로 존대한다. 존칭을 사용한다. 말을 함부로 놓지 않는다라는 걸 나름의 제 원칙으로 삶의 원칙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. 왜? 말을 존대를 하면 말이 험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. 뭐 말을 쉽게 놓으면 야, 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존대하는 순간 말을 험하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기 때문에 좀 존대하는 거죠. 물론 존대한다고 그래서 지적하거나 불편한 얘기를 뭐 못하냐 그렇지도 않더라고. 나름의 충분히 언어로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는 거죠. 그리고 좀 너무 제가 리얼하게 너무 이제 좀 천박한 얘기들을 좀더 많이 했었는데요. 그런 표현을 조금은 고급스럽게 좀 해볼 생각들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. 뭐냐? 아, 와, 되게 짜증나는데? 보다는, 아, 약간 불편한데? 뭐, 이렇게 얘기하면, 그 언어가, 이제 제가 말을 하면서 또 제가 또 다시 귀로 듣잖아요. 약간 불편하다. 그래? 그 불편함을 조금 걷어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? 요렇게 좀제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말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. 물론, 시시때때로 뭐 욕설이나 답답한 마음에 토로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. 그런 것까지 없으면,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숨 막혀가지고 쓰러지거나, 제가 이제 창고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. 뭐, 그렇지만, 평상시에, 어느 정도 마음이 컨트롤이 되고 좀 정리가 될 때는 좀 그래도 차분하게 착실하게 좀 마음을 갖춰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겠다라는 거죠. 뭐 이런 마음가짐, 다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조금씩 모이면 그래도 삶이 그래도 조금은 풀려나가는 순탄해지는 삶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. 우리가
인생은 사이클이잖아요. 항상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승승장구할 때는 언제를 조심해야 됩니까? 내려갈 때, 넘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, 자꾸 돌부리에 넘어지고 자꾸 상처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? 사람의 기본 마음이 조심하게 되는 거죠. 발을 내디딜 때 함부로 뛰지 않고 좀 주위를 살피거나 아니면 내 신발끈이 풀려 있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. 좀 조심성이 생긴다는 거죠. 뭐 그러면 속도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넘어져서 상처 때문에 못 일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. 항상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낙심하고 도저히 풀릴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다시 나아질 수 있는 기미는 분명히 있다.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영원히 잘 될 것 같지만 또 부침이 생길 수도 있다.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. 길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순환이다. 인생은 순환기 같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주식이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다. 부동산도 오르면 내려간다. 뭐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.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. 지금의 우리 자산시장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전부 다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와 있죠. 짧은 기간 안에. 그러면 이것들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렇게 내려가는 그 시기 때는 우리는 좀 더 긴축하고 좀 조정하고 좀 더 내실을 안을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.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안을 좀 더 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. 누구한테요? 제가 제 자신한테 먼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삶을 좀 더 다듬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. 뭐 살아가는 게 절대 쉽거나 만만하거나 편하지 않죠. 어렵습니다. 지금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몸소 피부로 느끼고 있을 텐데요.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뭐 1400원 돌파한다 그러고 뭐 외환 보이고 바닥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면 많이 들릴수록 뭐부터 해야 될까?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? 그래,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, 현장에서, 상황에서 뭘 좀 할 수 있을까? 이런 쪽으로 가장 단순하게 내 처지에서 내가 지금 당장 조금 개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런 마음들,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아니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냐,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 쉽다, 힘들다. 뭐 물론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해가지고 그게 좀 잘 맞아떨어지면 아니 그래도 삶을 좀 덜 힘들게 또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면서도 갈 수 있겠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, 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나름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. 그리고 뭐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걸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되 행동을 최대한 습관화시켜서 좀 빗대어서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뭐 살아가는 삶 안에서 나름의 자기의 가치, 자기의 의미를 좀 잘 담아서 그걸 좀 잘 좀 전달해 나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뻔한 얘기, 당연한 얘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항상 제 얘기들을 들어주시고 관심 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러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 또 통해서 또 제가 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